사람처럼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 아이 많이 막아, 많이 사람아 많이 막아. 누구해? 스톱스라고. 어? 안 돼요. 안 되고. 도대체 아웃이야. 이 미친 할만 보려나?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필요 없다니까. 어떻게 찍고 씨발. 언제 편해질지 모르겠어요. 매번 약간 벼랑 끝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진짜 백지 상태? 빨리 채워 넣어야 돼.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악덕 사장이죠, 유더쌤. 악덕이에요. 아, 씨! 아 들려? 그거야 뭐 그건 이제 그럼 지금 나가는 애가 요닝 란나 서리 오리인가? 오리 도랑이지 도랑? 아, 유이까지 아니, 유이 그냥 우리 짜고 나서 내가 단톡방을 만들게. 일단은 그 빌드를 우리가 1차로 짠 다음에 단톡방에 다 공유해가지고 내 기준에서 얘들아 필승 카드는 오리랑 요닝이 나 이번에 무조건 이겨준다 생각하고 오리 요닝 서리 도랑은 난 이겨야 된다고 보거든? 여기서 무조건? 난 이렇게 4점을 깔고 가야 된다 보거든? 내 기준에선? 오케이 일단 그거는 내일 보면 될 것 같고 유인은 지금 영덕이 네가 말해줘 너랑 인이랑 지금 짠 거 지금 저는 구배력이 좀 많이 끌려 할까 구배력? 네 일단은 뭔가 무조건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쳐야 돼 성규야 너 네 생각은 어떤데? 인이랑 성규, 그 영덕이는 구배력 하고 싶다는데? 맞아 투팩 만듭니다 맞아 우리가 워낙 요새 투팩 교육 많이 했잖아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난 구배력으로 말리기 시작한 거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나도 그것 때문에 구배력 무조건 말리게 해야 돼 그래 어때? 일단 내일 한번 하는 거 보자 영환 어차피 우리 내일 봤을 때 너무 답 안 나오면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각자 해칩시다 여러분들 해쳐보면 합시다 나중에 네,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맞아 아 지금 여기서 니꺼야 네. 잠깐만 여기서 니꺼 해 아 난 건우기 불러올게 아무도 안 왔어요? 응, 너와 이쁨이야 지러나다 지러나 다들 빠져가지고 안 불편하세요? 어? 안 불편해 아, 괜찮아요 네, 뭐 옛날에 이철새로 말했는데 뭐 너한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아, 진짜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카메라 있다고 그런 거 아니죠? 좀 이따 한번 더 물어봐 주세요 카메라 끄고 예. 아 그 부산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바로 왔습니다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멀리 왔는데 뉴대형님 이겨주시기만 한다면 뭐 이런 피곤하겠습니까? 네. 저는 애초에 뭐 뉴대형 따까리하고 적응이 필요가 없습니다 적응이 필요가 없어요 심이랑 말이랑 둘 다 왔다 갔다 걸리기를 찍으면 돼 그때 열렸잖아 아무것도 없다 촬영하는 거 생얼로 한대 일단 오늘 저녁 전까지 란난이 오면 빌드 그 빌드로 8배력 맞는 연습부터 끝내놓자 네. 내가 볼 때 그것만 해놓으면 나중에 쉽게 할 때 도움 되니까 네 맞아 근데 확실한 거는 나는 그냥 히드라로 하는 게 내가 더 안전할 게 걔가 더 안전하게 잘할 것 같아 그러면 히드라 찍어가지고 게임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좀 유다 형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스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분위기였고 생각보다 놀랐던 거는 학생들 모두가 좀 스타에 좀 진심으로 실력 늘리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서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닝이가 너무 뺀질되기는 해요 근데 뭐 저는 이해는 합니다 원래 그런 성향의 친구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웬만하면 맞춰주고 있어요 또 나이도 많이 어리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요즘 연패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하루 지나면 또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뭐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연습하고 있긴 해요 다 잘 맞긴 한데 일단 제가 약간 성격이 조금의 우기 있는데 그거를 영화쌤이 캐치하고 그걸 약간 이렇게 컴다운 시켜줘요 연희가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행동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또 약간 성적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잘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지갑 내놔. 아, 아니 알겠다며요. 33만 원 아니. 내고 와. 아, 내고 하라고. 아, 내고 와. 지갑 내라고. 이상하게 샤이니랑 좀 친해요. 덩치에 비해서 좀 만만해요. 근데 친한 사람들 많아서 적응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코치님들이랑은 다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이라서 친하고, 그냥 저는 좀 혼자서 좀 집중해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그반이 저기 방 안에서 하거든요. 저기가 좀 부러워요. 저기서 하고 싶어요. 만나는 뮤탈 쓰면 안 돼. 너무 위험 요소가 커. 맨날 뭐 하는데 게임하나? 저요? 어, 그거 왜 하고 있는데? 빌드요. 아, 빌드? 그게 빌드가 아니잖아. 아니 후에도 나와 빨리 어떻게 할지 해서 왜 소리야. 아니 뮤탈은 혼자 찾아봤고 지랄하고 했거든. 뮤탈은 근데 위드 알아있어. 그거 끝나고 빨리 나와서 빌드랑 쓴 거를 왜 그렇게 놀고 있냐고. 놀고 있냐? 괜찮아. 했어? 연습을 했어? 용덕이가 안 쳤어. 와, 용덕아 빌드 안 쳐 뭐하냐. 미약성 버려. 용덕이가 아무도 안 쳤어. 좋겠다. 옥태스 가까워서. 뭐 가까워? 집. 아, 오늘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계약하고 오더라고. 늦게 왔어요. 유일한 해단이신데. 네. 그런 부담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관정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여러 명한테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세 분 다 다 이게 뭔가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배우죠. 벙커 때부터 준비했어. 그걸 알아요. 그거랑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이 벙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진짜. 이 벙커 하나가 말이야. 아, 상관이 있다니까. 누나 의심하지 마. 아니 내가 당했던 게 실버트 이후에 전진러브를 짓고 거기서 같이 저트리랑 같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원탱 커맨드 원탱으로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언더풀드를 딱 막는다. 이제 시작이죠.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 이거 있거든요. 열심히 한 만큼 보여주자. 너무 허무하게만 치지 말자. 이런 마인드. 이거 수고하겠네. 알려줄게. 이제 풀어봐. 근데 그거 하고 트윗이면은 그냥 바로 텐 찍는 식으로. 영덕씨. 좋은 빌드는 아니라 10-12가. 그러니까 난 스타 사이로 하면 빡센데. 나 10-12는 나도 별로 안 하고 싶어. 지금 약간 머릿속에 백지라서 지금 채워가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 입력감만 좀 넣어주면 경기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빌드 같은 건 수행은 잘하는데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게임이. 근데 그거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진짜 백지 상태? 지금 빨리 채워 넣어야 돼요. 좀 빠듯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이런 애 뭐예요? 설문조사에 어떤 거야? 볶음밥이랑 국밥 설문조사라고. 볶음밥 한 번씩 해보고 있어. 본진에도 그냥 볶음밥 무조건 해처리를 그냥 막 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완전. 혹시 볶음밥이 중국식이에요? 아, 그냥 볶음밥 개새끼야. 아니면 계란 볶음밥인지 김치 볶음밥인지 모두 몰라요. 아빠만 물어볼까? 아, 저거 줄 거 같아. 아빠만 김치 볶음밥인지 계란 볶음밥인지 물어봐달라고 그러네. 그것만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김치랑 계란이 있어. 그 김치 볶음밥이랑 계란. 계란에 야채 볶음밥이야 아니면 그냥 계란만 있어? 나도 몰라. 아는 게 뭐야? 아니 뭐야 그럼 보소서. 아, 씨. 뭘 애야? 뭐 하나씩 다 물어봐. 아니 다 물어보라고. 그냥 국밥이야. 꺼져. 아, 빨리 주세요. 씨발 밥 안 시켜주기 전에. 국밥이 그냥 국밥이라고. 아니 돼지국밥, 순대국밥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물어봐. 아 너가 물어봐. 나 이거 아 네가 물어봐. 아 좀 물어봐. 가게 이름을 물어봐. 그러면 가게 이름을. 순대국밥인지 뭐
콩나물밥인지. 아니 아 또 뭐라 해야 돼요 최종. 아 제가 자꾸 가보라는데 돼지국밥. 아 다행이다. 덮밥! 국밥 다 했다고 해서 내가 내장국밥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너 볶음밥 먹어, 볶음밥. 아니 내가 아까 국밥 뭐 있냐 했더니 국밥 다 했다면서 돼지국밥밖에 없다며. 와 진짜. 그래서 볶음밥 뭐 했는데? 볶음밥은 계란이랑 김치 두 개 있어요. 그냥 계란에 야채가 있어? 그럼 몰라 그냥 먹어 그냥. 아 나 안 먹을라. 너 뭐 굶어 그냥. 내가 굶어 집은 내려가. 나 내일 집은 못 먹어. 아 진짜 그만해. 야 김치에 달걀 후라이 됐어? 모르겠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아직 유다 형이 무서워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아, 또 언제 또 한 소리 들을까 좀 맨날 조마조마해가지고 일단 멤버들끼리의 이제 사이는 되게 좋고 또 이제 근데 중간중간 이제 또 유다 형께서 분위기를 또 이제 잡아주시기도 해가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좀 꽉 붙잡아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뭘 처먹는 거야 이 새끼. 아니 애들이 사온 건데 망겨가지고. 아. 먹어 그럼 빨리. 아 깠네. 또 졌냐? 야 그럼 두 시간 자. 진짜 많이 깨워줄게. 술 깨워주면 자 두 시간. 네. 오케이. 달라 일단. 지금 깨면서 달라지나? 뭐나? 영훈아 일어나. 우리 자야 돼. 너 왜 쉬고 네가 자고 있어. 나와. 우리가 자야지. 왜 나와. 쉬는 게 아니라 풍년을 쬐고 이제 뭘 쉬고 있었어. 개소리야. 참 나 나와 빨리. 아니 오빠 맨날 여기서 자. 나 여기서 자지. 어디서 자? 대충 자고 있네. 두 시간 내 깨워줄게. 너 어. 너 뭐야 새끼야 왜 북담? 어 아 어 어 아 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게 제 삶이죠. 아 야식 먹었잖아. 저빈데스가 벤치 걸고 게임 안 하냐? 남친 생겼냐? 아니요. 게임 왜 안 하냐 요새? 저 게임 합니다. 싫어. 꺼져 내 자리니까. 네. 이 새끼 존나 벤치 걸으면서 기본기 연습하네. 미스 일로 와봐. 뭐라 했어 이 새끼한테? 아니야 거들떠도 안 받을게. 담배 바지. 예? 너 한 번 해줄래? 제가요? 네. 지금 나섭이? 원하는 거 존나 좋아. 바로 내가 출격할 시간 되구만. 제가 드디어 첫 연도기로 출전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저 손 좀 풀고요. 네, 오자마자 애들 커피 심부름, 각종 담배 셔틀. 빨리 제가 스타 실력을 키워서 연독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학생이 적극적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사 때는 약간 교수가 좀 적극적이었고 여기서는 약간 좀 학생이 조금 좀 더 적극적이지 않나. 사실 장독대 들어오기 전에 솔직히 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색할 줄 알았어요. 정말 좀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맨날 혼자 하다가 이제 장독대 와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나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적응하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원래 또 누다 오빠랑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친해진 멤버? 없는데요? 아, 저 근데 진짜 스타밖에 안 해가지고 요즘. 그리고 원래 여기 좀 멤버가 친한 사람들이 원래 좀 있어가지고
그 외에는 근데 딱히 막 확 친해졌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부담감도 없고. 근데 좀 제가 요즘 잘하고 있어서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다 지는데 이제 저만 이기니까요. 오히려 더 자신감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연습한 지 12시간이 됐습니다. 집에서 12시간 하면은 약간 혼자 해서 조금 지치는데 여기는 다 같이 팀끼리 하니까 약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이 옆에서 계속 하니까. 그래서 별로 안 힘들어요. 12시간 했는데도 그러니까 손은 아픈데 재밌어요. 지금 대장님이랑은 처음 해보는데 잘 맞춰주셔가지고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전에 대학이랑. 근데 뭔가 편해요. 다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원쌤이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찝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지다가 지금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죠. 고생했어. 조심히 들어가. 고생했어요. 저 니카 김첸을 데려다 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오버 안 하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오늘 이만 채희야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안녕. 형, 응? 내 차 타고 왔어요? 그럴까? 나 항상 나와. 조신대 때도 그렇고 마무리다. 너만 남았어? 저는 근데 좀 전날에 좀 빡세게 하고 다음날에 좀 푹 차서 다음날에 그냥 살짝 손만 푸는 느낌? 이게 제가 노재능 중에 한 명이라서 이렇게 많이 해야지 그나마 실수를 덜 해요. 항상 대회를 할 때 한 집에 한 6시쯤에 가서 7시간 정도 넉넉히 자서 와서 1시간 정도만 손 풀고 딱 데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잘 가요.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 감사합니다. 창호! 다 빼고? 먼저 나갈 사람. 아, 저는 만약에 선생님이 믿어주면 나가는데 모르겠다. 우리 싹정배 우리 언니 아니야? 싹정배는 아니었어. 아니 우리는 전적으로 밀림. 사람들 물음표 하긴 하겠다. 서리를 내야 되나? 서리가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 카드긴 한데 우리는. 서리 언니 믿어 볼게요. 아니 룸메미도 토스서는 서리도 그냥 거의 정석 반응. 중간 가면 질 것 같은데. 참고할게. 네. 요 얘기도 참고할게. 뭐야? 찍고 있는데 저 때. 안 돼. 편집. 편집이 개웃겨. 나는 네? 오늘 잠은 화장 하신 거 아닌가요? 아 부어가지고. 어제 치킨 먹어서. 아 여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잠이요? 네. 잠은 일부러 푹 잤습니다. 기절했어요. 오늘 좀 컨디션은 그럼 어떠세요? 컨디션이요? 네. 컨디션 괜찮아요. 근데 일단 조금 피곤하긴 한데 약간 지고 후회한 적이 많아서 후회하기 싫어서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신감은 좀 어떠세요? 자신감은 있어요. 어떻게든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요? 오늘 푹 자가지고 좋긴 한데 그래도 약간 열심히 해봐야죠. 네. 어제 빌드 연습은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쌤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빌드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했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근데 괜찮아. 예, 맞아요. 좀 많이 떨리시. 네, 떨리긴 하는데. 이거. 근데 뭐 이제 뭐 익숙하니까 이것도 이겨내야죠. 네. 이런 거 좋아요. 결. 나도. 형 씨. 네. 방금 유다 형이랑 해봤잖아요. 네네. 좀 어떠셨나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빡센데요. 이기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약간 날이 서 있으세요. 유다 형이 좀 무섭다 그러셨는데 네. 아직도 좀 그런 게 심하신가요?
아 저는 항상 무섭습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언제 편해질지 모르겠어요. 매번 약간 벼랑 끝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일단 오늘 치면 오늘 이기면 철구 대회까지 급락이고 지면 이제 족되는 거야. 어? 진짜 새벽까지 했으니 열심히 하자. 네. 그 컨셉은 딱 하나다. 이길 때 다 같이 진짜 좋아해주고 지면 진짜 다 같이 아쉬워하고 10창에선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 아니 서로 노력한 거 다 알잖아. 우리 새벽 5시까지 했잖아. 후회 없이 하자. 하나 둘 위로 하나 화이팅이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야 화이팅! (웃음) 우리 연습 다 했으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해. 실수만 안 하면 돼. 업그레이드라든지 오그로드 네. 되는 거라든지 실수 안 하면 돼. 픽업도 네. 된다요. 오,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일단 그럼 잡혀. 잡잖아. 잡았어. 어, 아니 이거 봐야 돼. 뭘 잡나? 아니. 아니 그렇게 링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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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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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할 때 감각이야. 인정. 자, 자, 가자. 우리 야, 우리 주인공이 될 사람 데리고 와봐.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자, 좋아하고. 자, 가자, 가자. 연습한 대로 해봐. 뒤가 있어. 어차피 뒤가 있어. 편하게. 뒤가 없어. 뒤가 없어. 뒤가 없어. 자. 자. 하나, 둘, 셋. 쇼다!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연습한 거 많이 연습. 끝내면 좋고. 야, 돌아가. 편하게 하자. 편하게. 지금 제일 좋은 좋은 그거거든. 아. 편하게 하자고. 제일 좋은 스코어야. 그게 제일 부담돼. 아니야, 나쁜 스코어만 낫다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잘 싸울 수가 없어. 이거 상대가 잘 싸우면은 여기 뒤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야. 나이스야, 그다음 진공 청소기. 야! 나이스!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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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기 오빠를 이카 나가 5연승! 나이스! 아쉽다 근데 솔직히. 아니 내가 존나 유리한 거 알고 있어. 아니 근데 왜 안 들어갔노 연습을. 아니 막혀가지고 불리한 줄 알았어. 아니 안 불리하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멀티 먹고 단단하게 하면 유리하다니까. 아... 우리 마지막에 들어간 피드백이 그거였잖아. 아니 그냥 아니 안 불리하다니까. 가스윤이 있어. 아 그리고 내가 불리한 줄 알았다고? 유닛 모아서 들어가 했잖아. 너 유닛 되게 존나 조금 들어갔잖아. 한 부대 반 들어갔잖아. 내가 그거 그냥 단단하게 모아서 들어가 했잖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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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뭐해? 싸워. 아, 싸워. 싸워야 되는데. 아, 야, 들어왔나? 보도 안 깼는데? 맞았다. 아, 씨발, 왜 들어서 안 싸워? 아니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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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십시비하면 적어도 정신 돌아버리네. 근데 이게 어떻게 애교가 없어. 야 근데 포토 왜 저래. 미치가 미치겠네. 이겼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조금 돼서 여기서 어떻게 이때 너무 멈춰 있었어 이게. 그래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근데 질럿이 너무 지금 얼탔잖아 지금. 왜 역배야? 나 중계 역배야. 아니 정배야. 이런 거 정배야? 정배까지는 아니지. 아니 왜냐면 아니야. 아니, 전적은 이기고 있어. 전적은 정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데? 그냥 반반이.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건 아니지. 도랑이는. 솔직히 자신 없는 사람 있어? 도랑이 자신 없어 하던데? 나 이길 걸 줘서 지금 자기가 이길 것 같아. 아 근데 주설이 되냐? 서련이 가장 이기지. 아니 주설이 어디가? 서리가 제일 빡센 거. 그래 주설이가 어디가?
너는 어떤데 마인드?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다시 하면 도랑이는 하나. 어, 어택을 찍을 걸 씨발. 아. 아. 아, 죄다. 한번 더 사세요. 아, 나이스. 아, 자, 저기 이리라. 이리라. 아, 씨. 아, 제발. 아. 유인 누나 끝내줘. 유인 누나. 기운을 줄게. 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기운을 줄게. 유인 누나. 됐다. 패스 됐다. 더블하라고? 네, 근데 그거 아니면 다크를 이길 방법이 없어 지금. 어차피 거기 다크 아비터야. 다크 아비터 하면 다크 아비터 뭐 무슨 패스로 어 이길 자신 있어? 다크 아비터는 팩 더블이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쌔바닥이라 이게 야질이야. 그리고 막기 어려워. 배터블로 막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배터파고 이제 엠벨을 지어갖고 터렛으로 지어야지. 터렛으로 벙커랑 탱크로 이제 다크를 막아야지. 네. 배터는 불안하잖아. 네. 팩더블 시켜가지고 팩더 하는데. 네. 펄처 마인 그 좀 어떻게 할지 잘 깔고 그 배럭 앞마당에 내려서 심시티까지 배럭 내려서 다크 지나가는 길 좁히고 그 마인가 쭉 가는 거. 네. 그거를 조금 핸드폰 해야겠는데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은 거 안 집어넣고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면서.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해야 될 게 지금 스캔 타이밍이냐 엠벨 타이밍이냐 그거다 말이야. 마인업을 해야 되고. 지금 근데 정말 상황이 쉽지가 않네. 야, 아니야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저도 무죄야 어차피. 맞아 애결은 무죄야. 무죄는 아니고 입에 나서 오늘 하여튼 해봐. 아니 아니가 안죄요. 하도씨만 우리가 시켰다 할게. 걱정하지 마. 파이팅 파이팅 편하게. 유인누나 괜찮아. 유인누나 뒷방 대비 잘해야 돼. 잘 안돼 여보라고? 뒷방 대비 마인 잘 깔아. 뒷방 대비 마인 깔고 나가야 돼. 파이팅.
살려야 되는데. 그렇대. 아, 이런 기분인가? 아이씨, 막 벌초 왜 움직이냐고. 가만히 쳐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잡잖아. 잘한다 잘한다니까 쳐 미쳤나 그냥. 왜 끝나고 많이 쳐봤는데 미리미리 막아줄 거 아니야. 아이, 왜 벌초 왜 움직여. 왜. 전패 키키키키키키키키요. 야! 벌초 가만히 있으라 했어? 했냐고 새끼야! 뭐할 거야! 밥만 쳐먹고! 호지마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아, 이마시야. 아 씨... 이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니네 구호는 절대 모시긴다 74로 해라 키키키요. 아니 와 진짜 미친 씨발 몰카 아니야 이거? 와 존나 어이없다 진짜로. 아 아니 왜 아니 왜 지금처럼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 왜 움직이냐. 왜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야 이 개 야 너 뭐했어? 똑같은 민들 쓰고 뻔히 알잖아! 아 미친 새끼 진짜 수두룩 때마다 한 다섯 개 여섯 개를 쳐먹더니 뭐했어 니가! 바깥만 하고 바깥만! 또 누가 빠졌어 이 새끼. 샤이니 씨발 새끼야. 야! 앉아. 이새끼 진짜 미친. 앉으라고. 너 뭐했냐? 너 일어서봐. 일어서봐 이 개새끼야. 앉아. 일어서봐. 뒤질래? 맞다이 깔래? 깔래 씨발 새끼야. 너저 쓰리 아웃이야 이 미친 할망구려라. 대회 우선권? 참여 출전권?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구르메에다 쳐발리고 자빠졌네. 미쳤어? 아니 토스바 왜 그러는데 왜! 야 이 개새끼야 하두리 망친 새끼야. 너 이번에 머리도 망치려 작정했어? 뭐가! 새끼가 남의 집안 망치러 왔나. 야 원지훈. 네. 너 뭐야? 너 뭐야 씨발 래퍼야? 빈이 뭐야 이 개새끼야! 잡아줘. 너 뭔데 너 뭐 알려줬어? 뭐 알려줬어? 아니 씨발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 되는데 왜 오른발 딴발 이렇게 움직이냐고! 왜 빈티지로 반응 안 했어? 왜 안 했냐고 새끼야! 모자 벗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빈씨 같은 새끼가 그렸어. 써! 한 번만 더 모자 벗으면 뒤지. 짝다리 짓. 짝다리 짓지 마, 이 새끼야. 개새끼가. 꼽냐? 아, 짱 깔래? 깔래? 새끼가. 뭐 주먹이었나 발래? 싸가지 없는 놈, 새끼가. 다 일어서 다들. 네. 아이고.
아쉬웠던 거 얘기해줄게. 일단 결과 제일 아쉽고 질 수 있어 대학 대전. 근데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방송 켜기 전에도 얘기했거든. 한마음 한뜻으로 하자고. 양심에 손을 올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한 새끼 몇 없어. 다 지 경기 끝났다고 쳐 누워있고 뒹굴러져 있고. 하드림도 자리 지키는데 뭔데 자리 나가는 거야 대체. 그리고 게임 뭘 족같자고 밖에서 있는데. 졌으면 와서 응원하고 이겼으면 와서 좋은 기운 뿌려. 그게 팀이니까. 알아들어? 네. 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원팀에 방해되는 행동하거나 팀 줘도 지 이겼다고 희 낱낱거리거나 이따는 거 하기만 해. 야 그리고 최도랑 주설이 니들은 미안해 담당 코치들한테. 질 수가 없었어. 그거 어떻게 지는데. 야 그럼 니카이네 앞으로 나와봐. 너 한 번만 더 애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어깨 올라가지고 니 본분 잊으면 너 나가라. 너 투아웃이야.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필요 없다니까. 어제 합숙할 때 니가 뭐 한 게 있어? 그럼 필요가 없는 거야. 니카나 정신 똑바로 차려. 패배의 지분은 너랑 내가 제일 큰 거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뺀질거리지 말고 이 새끼야. 네. 근데 진짜 나 진짜 다른 말 안 했잖아. 내가 이기자고도 안 했잖아. 네. 나는 그런 거에 존나 석이 나가. 질 수 있다니까. 근데 이쪽으로 굴지 마 얘들아. 하나처럼 하자. 어? 샤이니도 부산에서 올라오고 다 열심히 하잖아 우리. 질 수 있거든? 다음에도 우리 진짜 다음에 또 질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우리 적어도 우리 팬들 단 몇백 명이라도 우리한테 몰입할 수 있도록 서로 이기적인 모습 말고 조금 힘들어도 응원해주고 하나만 뜻을 응원하고 그거 하나만 바랄게. 오케이? 예! 네. 자 우리 그럼 다시 정면 보면서 하나 둘 셋 장독대 화이팅 하는 거다. 네! 자 이게 무슨 개쪽이야 철구한테. 다음 얘기할 수 있지? 네! 다음 얘기할 수 있지? 네! 하나 둘 셋 장독대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장독대 화이팅! 여러분들 원래 패배자들한테는 아쉬운 요원도 남기면 안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쉬워서 미칠 줄 알았는데 보완할 점을 확실하게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송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방향이 좀 된 것 같아서 좋고, 물론 그런 방향에 비해서 팬들이 후원해 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다 아쉽죠? 진 경기들 다 아쉽고 대신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긴 경기도 절대 운으로 이긴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실력으로 이겼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종족도 충분히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다 애들 새벽 6시까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대학을 만들면서 뽑은 친구들이라서 다들 착해요. 너무 좋고 착하고 말 잘 들어주고 그리고 사실 사람을 대하는 스탠스들이 비방 때 보면 아는데 전부 다 좋은 것 같아요. 인성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 녹음기 돌렸던 그 원팀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의 딱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이 팀이 못하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이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팀을 좀 만드는 게 목표라서 좀 그렇게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